아,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갈매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정세현입니다. 여긴 어디죠? 여기는 이제 푸른술 유치원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유치원에 뭐하러 오셨어요? 유치원 교사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고 저도 직접 체험해보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시나요? 아, 네, 엄청 좋아하죠.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붙어서 힘들지도 궁금하고 제가 과연 지금 이 텐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너무 이제 관건이죠. 네. 오늘의 선생님 만나러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하죠. 여긴가 보다. 네, 제가 오늘 놀 친구들이에요. 안녕.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가 들어오시지?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세현 선생님, 잠시 자리 앉을까요? 우리 반 친구들, 자, 우리 반에서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인사성 한번 들려드릴까? 네. 하나, 둘, 셋. 안녕. 반가워. 안녕. 반가워요. 오늘 기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선생님께 척척 인사해요. 인사.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형님이신 정세현 선생님께서 오셔서 사랑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루를 지낼 거예요. 오늘 일과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우리 무슨 놀이 하기로 했지? 한 걸음 수요잡기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돌아오고 나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세현 선생님 일로 와주시겠다? 네. 네. 자,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술래잡기를 하는데 애들은 한 걸음씩 움직일 수 있어요. 한 걸음. 넘어진 친구도 아웃. 너네가 승부가 냉철한 걸 알려줘야겠어. 잡힌 친구도 나가줘야 되고. 그래서 총 열 걸음 움직일 건데 윤서아는 윤서아 잡을 수 없죠? 안 된다, 안 된다. 자, 윤서아는 미션 성공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오세요. 하이파이브.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 오. 앉아서? 예. 잘했어요. 오, 잘했어. 왕지훈 이제 뒤로 돌아있어.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자, 선생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세영군 한번 어떻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줘 보세요. 왜 이렇게 속상했을까? 이럴 때 지금 수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애들이 갈등 상황이 일어났거나 혹은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면은 보조 인력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이래요? 다른 친구는 봐주고 친구는 안 봐줘서 서운했다고. 세현 선생님이 네. 안 봐준 친구가 있고 봐준 친구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시려다가 이렇게 한 거야. 괜찮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정세현 선생님한테 가지트 팔을 드릴 거야. 이제 팔이 엄청 길어졌겠죠? 한번 펼쳐볼까? 팔 늘어난 팔로 우리 친구 도망갈 거야. 한 걸음. 우와. 또 다시 있잖아. 다시 있잖아. 예. 세현 선생님 들어오시면은 이제 친구들 손 씻고 밥 먹을 준비할 거예요. 줄을 서야지. 줄을. 줄 서주세요. 너 비누로 손 안 씻었어 설마? 그래요? 아니요. 이걸로 했어? 이들 아까 회는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해보니까 어때요? 근데 아까 좀 당황했죠? 애들 울어가지고. 네. 그쵸? 아이들의 마음을 또. 마음이. 잘 모르니까. 네. 마음이 되게 다 여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또 슬퍼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끌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어쩌죠? 자, 태희야, 조금만. 발가락을 못 갔네. 이거 조금 더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힘들어해가지고. 네. 미안하다 얘들아, 손이 많이 들어서. 아이, 처음 하시니까. 선생님 떨리죠? 떨리지. 떨려야 돼요. 선생님 떨린다 야. 얘들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 뭐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뭐하는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말이 있대요. 자, 동물 지킴이도 나올까요? 사랑반 식사 시작. 행복해.
뭔가 학교 밥보다는 좀 간이 덜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간 센 걸 많이 못 먹어가지고 이 정도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너 맛있어? 네. 너 맛있어? 그럼 맛있는 거지. 네. 애들은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자, 혹시 반찬 더 필요한 사람 있나요? 엄청 맛있는데? 다 먹어봐요. 채영 군 다 먹었나요 혹시? 마무리 해주시고 와주세요. 네. 오 그래 그래. 우리 세연 선생님이 오늘 주신데 천천히 드세요. 너무 급하게 드지 마세요. 급하게. 벌써 먹으신 거예요? 네 급하게 빨리 먹었어요. 빨리 먹어야지 애들이 이제 필요한 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되게 더 바쁠 때예요 오히려. 와, 밥 먹고 빨리 드셨죠? 네.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먹어요. 이거 더 먹고 싶은 사람 가면? 응, 그만 갈게 얘들아 내리고 있어. 내가 다시 들러오면 들어줘. 됐어? 다음 누구 줄까? 잘 먹네. 와 잘 먹었다. 완전 싹싹 먹었다. 네 오늘 선우님이 책 한 권 골라가지고 다 같이 책 한 권 보고 우리 이제 집에 갈 준비 할 거예요. 잠깐 먹는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쿵쾅이는 목소리가 엄청 커요. 발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친구들은 우적우적 스테이크를 먹는데 쿵쾅이는 아작아작 당근 케이크를 먹거든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아빠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맙소사 넌 어디가 잘못된 거니? 근데 이렇게 채소만 먹는 티라노사우루스가 힘이 약했을까? 아니요. 채소만 먹던 티라노사우루스 쿵쾅이가 무거운 것을 들어주었어. 그래서 친구들을 도와주게 되었대. 친구들은 말했어요. 넌 약하지 않아. 넌 힘이 세고 독특해. 이제 모두 알아요. 자기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서로를 한번 봐볼까?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요. 자, 눈이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줄넘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근데 다르다는 거는 틀리다는 뜻일까? 우리 친구들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보면서 넌 참 특별해 라고 말해줄까요? 시작! 넌 참 특별해. 넌 참 특별해. 라고 말해주었어요. 자, 특별한 우리 사랑반 친구들 이제 집에 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랑반에서는 특별하게 인사를 해요. 저기 보시면은 여섯 가지 인사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직접 골라서 여섯 가지 중에 하나를 터트려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우리 세연 선생님이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 네! 네, 좋습니다. 나오세요. 머리콩 인사, 머리콩 인사. 자, 출발. 주막 인사. 자, 주막 인사. 네. 자, 출발해주세요. 선생님 따라하기. 네, 잡고. 와, 와. 에이. 에이. 자, 출발.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출발해 주세요. 제가 또 봐. 자. 아쉽다 뭔가. 오늘 이렇게 같이 체험해 보시니까 좀 쉽지 않으셨죠? 엄청 힘드네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좀 서운한 거를 바로 이렇게 좀 우는 것도 그렇고. 아 그렇죠. 이제 아이들도 뭐 몸도 자라지만 마음도 자라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좀 사소한 거에도 좀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약간 좀 유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교사로서는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한글은 술래잡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임 활동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해야 되는 게 약속 지키기거든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애들이 게임 활동 재밌게 할 수 없잖아요. 게임은 그냥 매개체가 되는 거고 네. 게임을 통해서 애들이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계속 익혀가는 거죠. 아이들이 유의미한 성장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선생님이 일단 좋은 선생님인 것 같고 제가 이 직업을 계속 갖고 나아가는 이유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되게 보람차거든요. 원래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이렇게 다 다른데 이 친구가 성장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너무 기쁘고 정말 잘했다고 다른 친구랑 비교하지 않게끔 해요 항상. 근데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저 앞에 뭐 장래희망 같은 게 좀 붙어있던데 네, 그쵸. 네. 그건 혹시 좀 어떤 의미로 붙여놓으신 건지 좀 궁금해서. 근데 저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꿈에 대한 개념을 좀 어떤 직업에 연결지는 것보다는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자기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그런 개성이 드러날 수 있게끔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저도 동화책을 읽어줬던 게 다 다른 거가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하다라고 표현을 해줬잖아요. 사실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르잖아요. 남자 선생님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른데 또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본인만의 그런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진짜 이름 따라간다는 게 진짜 진꿍이시네. 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렇게 유치원이랑 좀 생소한 곳에 아이들이랑 와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직업 체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좋아해서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여전하신가요? 네, 마음은 여전합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냥 신날 줄만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 직업을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좀 활발하고 좀 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잘 찾아줄 수 있는 평소에 좀 오히려 낙관적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체력이 좀 좋은 사람. 네, 힘이 굉장히 빠집니다. 철인 몇십 점 경기다.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절 보고 웃어주고 관심 주고 사랑해 주니까 또 그거는 너무 저에게 힘든 것보다 더 큰 보람으로 다가와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끝! 서아야 아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가 필요했지? 머리 묶어요. 머리 묶어주세요. 머리 한번 내가 묶어줄게. 걱정하지 마. 일단 이렇게 한 번은 맞잖아, 그지? 자, 본인 마음에 들어야지. 알았어. 내가 마음에 들어요? 도와주세요. 사실 비밀이 있어요. 김진구 선생님도 잘 못 묶어요.